찜통더위에 시원한 도서관과 박물관이 요즘 인기 상한가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겠다면서 도서관에 가니 부모들은 더우면서도 무더위가 고맙기까지 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이른 오전 시간부터 빈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19만 권의 장서를 마음껏 볼 수 있어 날이 더울수록 사람이 많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몰리며 자리 경쟁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환경이 좋아서 공부하기가 여기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 한켠에서 열리는 역사 특강은 접수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조선의 임금님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실까? 요? 몇 분 계실까? 27. 국립박물관 안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 방문객이 두 배 이상 늘며 온 가족 피서지가 됐습니다. 아, 날씨도 더운데 밖에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놀면 사실 많이 고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원한 데 와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엔 미리 예약만 하면 무료 체험이 많습니다. 직지문화특구에서는 납활자부터 현대인쇄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인쇄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문화 피서. 여름을 보내는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